완구 씨는 공장에서 유일한 남자다. 힘쓰는 일은 모두 완구 씨의 몫. 밀가루 포대를 들어 나르는 일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 보면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아프네. 이거 통계단은 두 개씩 해야 된다. 이게 두 개씩 봐봐. 이게. 나이 먹으니까 복도 안 타면 안 돼. 이게. 이 힘이 드니까 이게 영민이가. 네? 우리 아들이. 이게 목대기 난대지. 아드님도 이 일을 하셨었어요? 아유, 하면 잘하지. 처음에 잘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힘이 든다. 네?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 젊은 사람도 피해버리는 이 일을 완구 씨가 포기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내가 손이 엄청 빨랐는데 복습 포장할 때, 요새는 지금 손가락이 이게 하나가 없으니까 많이 늦어. 이게 복습 뽑다가 복습만 뽑으면 되는데 손가락까지는 그냥 잘라먹어. 오른쪽 검지 마디 하나를 잃어버린 뒤 그는 남다른 결심을 했다. 어쨌든 간에 그 뒤로는 진짜 막 그 마음을 진짜 굳게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가짐을 흘리게 하고서 일을 시작한 거죠. 그 뒤로는. 지금도 이게 벌써 7, 8년 됐는데도 손가락이 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딱 집는데 보면은 딱 떨어지지. 손가락이 없는 거지.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아마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지. 길을 돌아보고. 먹고. 아이고. 우선이가 태어난 뒤 완구 씨는 달라진 것이 많다. 내가 혼자 커서. 네. 그러니까 나는 크면서 이제 뭐 그 가족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크면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가족을 꾸리면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먼저 습득을 한 게 아니고 그랬었는데, 지수까지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었거든. 근데 우선이가 나오니까 알겠더라. 그게 우선이 때문에 다 뭐 가정의 평화가 그냥 와버린 거지. 안심아. 구하러 자란 탓에 가족의 의미를 모르고 성장한 완구 씨. 하지만 나이 50이 넘은 지금 비로소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셈이다. 늦은 오후 갑자기 어딘가를 찾아가는 완구 씨. 난생 처음 아이 옷을 사러 동네 옷가게에 들렀다. 다시 보안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거 찾으세요? 여자 얘기. 손녀분 거 사시려고요? 에이, 또 왜 또 사장님 또 옷 안 팔아 먹으려고 그러시나. 우리 딸내미 거 찾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한 따님은 좀 늦게 나셨나 봐요. 뭐 늦게 나요. 오늘 50분이 안 됐는데. 아, 결혼을 늦게 하셨나 보다. 우리 늦둥이. 늦둥이를 어쩌다. 그러니까 늦둥이라 너무 이쁘시겠다. 뭘 사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일단 운동화를 집어보는데. 신발은 이게 보통 3세, 4세 아이들 사이즈긴 해요. 여기요? 네, 근데 혹시 안 맞으시면 교환해드리니까 바꿔드릴게요. 밖으로 이게 뭔데 집에서? 이 집사람이 자꾸 밖으로 올까봐 내가 뭐 일부러 몰려왔는데. 우선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도 눈에 띄는데. 3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뽀로로니까요.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어느새 한아름. 글쎄, 그 처음 사는 거라서 나도 지금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버리는 거지 이제. 지수나 영민이 때는 옷 안 사줬어요? 영민이 때는 전혀 안, 뭐 내가 안 사줬다고 봐야 되고, 애기 갖는 애기 때는. 그리고 이제 지수도 뭐 그다지 그렇게 옷을 얻어 입혔지. 얼마 났다고요? 13만 3,500원 나왔어요.
자신은 하루 종일 좁은 공장에서 유니폼만 입고 일하면서도 자식에겐 좋은 옷을 사 입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날 저녁. 우선이는 지수 언니에게 또 떼를 쓰고 있는데. 안 저랬지, 누가 때리래? 어머님이세요? 완구 씨가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 전화 오는 거라 그냥. 이게 돈은 시간을 아니까. 아이고, 쓰니 유모차에 너 이거 이게 건들건들 거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한 개만 아니, 사오지. 야, 우선이가 처음 했는데. 싹쓸이야 가지고 왔어, 이 옷가게를. 바지며 원피스며 사온 옷들이 펼쳐지고. 작은 패션쇼가 시작된다. 이거 입혀봐. 하나 입어. 찍어봐. 진짜. 입어봐. 아, 야. 이거 메이크업인데 이거 바꿔야 되겠다. 보자. 어린 우선이는 고마움도 모르는데 오히려 지수 마음이 불편해졌다. 언니 심심한데. 아빠. 옷싸게 용돈 줘봐. 그래요. 좀 며칠만 기다려. 지금 여유가 없어 지금. 지금은 요즘 비가 온 다음이라서 돈이 마땅치 않아. 욕심 없는 착한 딸이지만 오늘 같은 아빠 모습에 괜히 질투가 난다. 그 마음도 모르는 듯 완구 씨는 우선이만 바라보는데. 여기다 놔야지. 왜 거기다 놔. 이거는 스트라만. 이거는 다른 거 끼워. 야, 앉아. 자. 50이 넘어버린 아빠에게 3살배기 딸은 말 못할 고민 하나를 남겨줬다. 우리 우선이 언제 키 클라고 키도 크고 우리 언제 어른 되려고 이거. 응? 아빠 나이 먹어가고. 응? 그지? 됐어 이제. 오늘 자자. 우리 우선이가 결혼할 때면 25살? 그때 결혼한다고 치면 25년, 27년, 그러니까 25년 오니까 어휴, 뭐 75살이야. 그죠? 근데 금방이라. 딸은 성장해 가겠지만 자신이 늙어갈 것이라는 사실. 더없이 감사하면서도 또 두려운 시간에 대해 완구 씨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다. 다음 날 오랜만에 특별한 외출을 하기로 했다. 우리 영민이 오늘 생일인데 네. 밥 한번 먹으려고. 우리끼리 어디 있어? 어? 차를 가지고 일찍 온다던 영민이가 오질 않자 완구 씨가 트럭을 몰고 나섰다. 진짜. 완구 씨에게 외식은 흔한 일이 아니다. 가난한 청춘을 보낸 까닭에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닌가. 전화 안 받아. 응? 안 받았잖아. 바쁜가 보다. 잠시만요. 무심한 듯 말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주인공 없는 식사가 시작됐다. 이제 핀잔은 아내 순희 씨에게 돌아간다. 너는 애 하나 그거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그것도 하나 집에서 그것도 못하냐? 먹게끔 해놔야지. 내가 그렇다고 이리 바빠 죽겠는데 다니면서 막 그 먹어야 돼. 밥 먹자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돼? 내가 그러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내가 그런다고 그냥 가만히 있냐? 도대체 영민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야, 우리끼리 먹고 말아야 돼. 어른이 된 큰아들은 가끔 남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섭섭하다는 말 한마디 가슴에 남는다. 오빠, 올 수 있으면 오라는데. 지금
지금 오면 내릴 것 같다고? 잠깐만 지금은 내릴 것 같다는데? 얼마나? 얼마나? 한 30분 걸리면 되잖아. 한 30분 걸리면 되지 않냐 근데? 오빠 밥 먹고 있어서 좀 이따가 말하자. 밥을 누구랑 먹어? 우리하고 안 먹고. 어? 또 물어봐야지 너는. 그것도 안 물어보냐? 누구하고 먹냐고 물어봐야지. 막 연민이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막 그 아유 얘 막 중학교 때부터 일 시켰어 막 이제 아 그래서 일을 막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몰라 막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랬었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 되나. 걔가 실질적으로 일을 별로 하진 않았구나. 하도 사고를 치니까 내가 잡아다가 놓고 일 붙잡아서 일 시키고 막 아르바이트라고 해가지고 막 돈 용돈 그렇게 해서 주고 막 그랬었거든. 다음 날 며칠 전 예약했던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이다. 세살이야 우리 강화가 한 놈이네. 우리 강우 얜 몇 월생이야? 내요 9월이야. 아이 많이 늦네. 근데 우리 왠지 우선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서는 것 같다. 우선아 너 왜 이렇게 얼떨떨해? 처음 나가는 거라 그러지? 집과 놀이터 그리고 공장. 이것이 지금까지 우선이의 세상 전부였다. 어쩌면 엄마 순이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모른다. 놀란 것 같아 지금. 에이 모르겠어. 계세요. 저 미아까지 갈 건데요. 이거 화낼 줄 몰라서 그래. 지하철표 끊는 법도 생소한 순이 씨. 하나. 마치 갇혀 살던 사람처럼 달라진 세상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렵다. 발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표를 끊었나 싶었는데 이번엔 출입문이 문제. 어리둥절하는 동안 겁이 난 우선이 울음이 터진다. 그거 맞는데. 미안해 미안해. 친구 한 번 만나는 일 없이 남편 일을 도우며 살아온 순이 씨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 나가는 일조차 사치라고 생각해왔다. 어쩌면 답답하리만큼 순박하게 성실한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탓이다. 지하철을 처음 타는 우선이가 불안해 순이 씨는 우선이를 내려놓지 못한다.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계단을 내려오니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길을 잃었다. 이쪽 하지 이쪽. 아줌마 오이도 아니야 오이도 아니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나 안 봤더구만. 집에서 나온 지 겨우 30분. 하지만 벌써 녹초가 됐다. 네. 내려 내려. 엄마 도저히 힘들어. 아이들이 함께하는 수업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영민이를 키울 때도 지수를 키울 때도 한 번 경험해 본 적 없는 놀이 학습. 순이 씨는 우선이와 함께 모든 것이 처음이다. 경험이 있는 아이들과는 달리 우선이는 엄마 품에 안겨 해보는데 우선이보다 내가 더 재밌네. 잘했어요.
이번엔 식빵으로 예쁜 모양 만들기 수업이 시작되는데 얘 먹으라고 먹으라고 바빠요. 어째 우선이는 먹기만 한다. 배고파. 어? 배고픈가 봐요. 아, 재밌었어. 수업이 끝나자 서둘러 나오는 순이 씨. 왠지 어색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다른 애기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세대가 틀려서 이렇게 안 오면 얘만 울겠어요. 진짜 이렇게 가끔 와서 해야지. 너무 차이 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애들하고 맞춰줘야지. 내가 나이 먹었다고 애들을. 기지 우선은 언니랑 오빠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 우선이는 잘 키워야지. 돌아오자마자 순이 씨는 국수 한 그릇으로 늦은 점심을 먹는다. 이 역시 그녀가 누리는 욕심 없는 행복이다. 아무래도 내리사랑이라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 애들이 우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다 12년 돌이라 그런가. 새록새록인지 전에는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이 잘 안 나고 지금 처음 난 것 마냥 얘를 지금 키우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이 신혼 같아 진짜. 그때는 그런 분이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이 더 재밌어. 그러니까 신혼 같아. 아니 얘를 신혼 때 키우듯이 그렇게 재밌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 여유가 없으니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진짜 지수도 그렇고 난 지수 어떻게 키웠나 생각이 안 나. 그날 저녁 순이 씨가 지수를 데리고 시장에 나섰다. 싫어? 며칠 전 우선이 옷만 사준 게 미안해서 벼르고 나온 참이다. 근데 왜 너 팔해? 세일 안 해요? 아직? 세일 안 해요. 해요? 지수야 이건 어때? 공작을 막 시작할 무렵 태어난 지수는 정말 무던하게 자라졌다. 꼭 우선이만한 나이에 투정 한 번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웃어주던 딸. 너무 째지 않아? 그런 딸이 이제 엄마 키만큼 자라 함께 옷을 고르니 기분이 묘하다. 네, 이것도 해주세요. 언니도 사줘야죠. 어제 애기만 사줘가지고 동생만 사줘서. 지수 하나 더 놔줄까? 언니? 더 사준다는 말에 손을 내젓는 지수. 밤이 늦었는데 우선이가 잠을 안 자고 오빠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안 나와? 자야지. 오빠 라이터 그래 지저분해. 냄새나 빨리 와. 얼른 와. 오빠를 기다리는지 방에 들어가 꼼짝을 않는다. 말은 안 해도 이런 우선이 마음이 고마운 엄마. 빨리 와, 옷 갈아입고 빨리 자자 이제. 에이. 오빠 방이 몸집 구데기야 엄마. 이 청소 안 해놔서. 가자. 가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잘 자, 우선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1시도 훌쩍 넘은 시각에 드디어 오빠 영민이가 돌아왔다. 반가운 마음에 순이 씨는 우선이를 안고 나오는데 우선아, 오빠 왔네? 여기 오빠다. 눈이 번쩍 뜨이네, 진짜로. 어? 얘 진짜 비몽사몽인데? 우선아, 오빠. 아, 나. 치사하다. 나 잤는데. 피곤했는지 그렇게 기다리던 영민이는 툭 문을 닫아버리고 만다. 오빠가 좋은가 봐 얘가. 오빠 없어도 그냥 가서 오빠 방에 가서 뒤적거리고 있고. 얘 맨날 그랬어. 조금만. 우리 우선이가 오빠를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 메뉴는 미역국이다. 며칠 전 챙겨주지 못한 생일상을 직접 차리는 순희 씨. 예전에 영미 처음 가셨을 때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인데 잘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나서. 그냥 좀 심란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이. 늦게 잠든 우선이는 아직 일어날 줄 모르고 부지런한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영민이. 여보. 여보. 영민이 왔다. 지수가 머리를 만지는데 완구 씨가 농담을 건넨다. 아내도 이쁜데 뭘 이렇게 만졌어. 응? 괜히 방에 들어가 자는 우선이를 깨워보기도 하고 살태야? 영민이에게 화해를 권하기도 한다. 영민아 빨리 나와. 대충 씻고. 그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일에 대한 그런 충실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게 뭐 아마 보여주면 애기들하고 우리 애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나의 삶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땀과 노력이 서로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가족은 알고 있다.